네, 연말까지는 2,600선까지 반등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 가끔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는데요. 지금 2,500선 앞에서 코스피가 좀 추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2,470선 정도니까 한 3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 좀 추춤거린다는 게 보이죠. 외국인도 팔고 있고 환율도 한 12원가량 오르고 있고요. 증시도 이제 약보합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하락세가 큰 모습인데 변곡점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또 상승세로 갈지 한번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소장님이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오늘 꼭 이건 봐야 되겠다 싶은 거 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좀 이렇게 매도 포지션이 깊었고, 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에 이르기까지 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뭐 CPI가 좀 좋게 나오고, 기술적 과매도 국면에서 어떤 쇼커버링 내지는 쇼스퀴즈,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장이 결국은 조금은, 왜 이렇게 이 정도 와서 주춤거릴까? 특히 어제는 PPI마저도 좋았습니다. 전월비가 0.2%라는 거는 아주 좋은 수치인데요. 더군다나 한달전 수치를 갖다가 0.4에서 0.2%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또 0.2%? 뭐 이런 정도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뉴욕 증시부터가 좀 올라가는 게 주춤거린다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월가의 황소 진영의 대표격인 JP 모건의 콜라노비치가 오히려 또 조심스러운 뷰를 제시할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갖다 즐기는 와중에도 조금 뭐 불안불안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다우지수를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는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참 똘똘한 종목 30개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저 이번 하락의 61.8%라고 하는 저항 구간에 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 보조 지표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것은 조금 이렇게 연한 연두색으로 음영 처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거는 사도 좋다 할 만한 신호죠. 이른바 매수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끝에 오른쪽으로 보면 회색으로 음영 처리를 한 부분은 지수는 올라오는 가운데에 조금 보조 지표는 조금 주춤거리는 오히려 또 과매수 국면에서 이러다 조금 조정도 아래쪽으로 조정이 필요한가 하는 정도죠. 10분 차트로 보시면 최근 일주일 지난주에 결국 10월 CPI가 나왔을 때 수요일 날저 목요일 날 엄청났었단 얘기죠. 그 이후 저런 상황이고 마지막 구간 어제가 PPI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저항 국면 그걸 의식하는 데다가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보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야말로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우가 저 정도인데 S&P 500은 지금 계속해서 저 38.2%와 200일선이 조금 이렇게 버거워 보이는 그런 구간이죠. 나스닥은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제일 부진합니다. 올라오는 와중에도 심지어 38.2%는커녕 23.6%도 버거운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큰 그림은 결국 S&P 500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선으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금년 들어서 쪽집게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 S&P 500을 갖다가 전망치를 3,900으로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한 4, 50포인트 낮은 레벨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럼 내년 말에 그 정도를 전망하는 가운데 앞으로 1년 한달 남짓 기간 동안에 무슨 사연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친구 얘기는 내년 1분기쯤에 3,000포인트, 3,100포인트를 한번더 밀렸다가 뭐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3,900 연말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이두 개의 선, 우상향하고 있는 저점끼리 연결한 선과 우하향하는 고점끼리 연결한 검은색 선 안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어느 쪽이 열리느냐가 큰 방향이 될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쇼커버링으로 인한 단기 랠리가 조금 힘에 부치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힘에 조금 붙이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PPI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해석해서 봤을 때 좋게 나왔다는 거고 결국에는 네. 물가 지표를 저희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PPI가 네.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물가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환율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원 70전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330원대로 네. 복귀를 했거든요. 환율도 좀 예. 봐주시죠.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 뭐 증시를 갖다가 같이 엮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저런 상황이죠. 코스피는 계속해서 2550포인트라는 2600이 앞서서 지난번 갭 발생한 이후에 저기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2500 안착 자체가 지금 이제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 코스피에서도 저렇게 아래쪽 음영 처리한 것처럼 분명히 기술적으로 한번 사볼 만한 좋은 찬스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것을 인한 어떤 단기 랠리가 조금 이제 힘에 붙인다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보고 싶은 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 환율하고 그야말로 주가 지수하고는 그야말로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 하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 뭐 한 12월 중순쯤 해서 그때부터 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환율은 그러면은 그 당시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됐으며 코스피를 그 당시 100으로 봤을 때 얼마냐라고 봤을 때 환율이 좀 더 많이 올랐죠. 즉 주가 하락에 비해서 환율 상승이 컸던 금년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인데 지금 이제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쉽지 않은 구간에 도달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즉 켜켜이 쌓여있던 롱 포지션들이 이렇게 뭐 롱스탑으로 몰린 상황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 뭐 G20에 참석했던 제니 옐런 장관이 살짝 또 톤이 달라지죠.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만난 상황에서 그동안은 강달러 문제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또 옐런 장관이 강달러로 인해서 특히 부채 많은 후진국 저 신흥국들 좀 걱정된다 해서 슬쩍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저렇게 빠지더라도 지금 저 구간 저렇게 다지고 왔던 저 구간 1300원 하고 1200 한 뭐 90원 80원 어라운드 이 구간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또 지금 이래저래 매도 해지를 많이 했던 그런 업체들 뭐 1200원대 중후반에서 매도 해지를 했다가 1400원 또 넘는 환율에 깜짝 놀랐던 분들은 이 정도에서 매도 해지를 또 다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최근 환율 급락은 컸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데일리로 보시면은 여기서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단기 과매도다 좀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클리로 보시면은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위클리로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뚝 부러지면서 이제 매도 신호가 MACD에서는 나기 시작했고 RSI를 봤을 때 위클리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과매도 국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1305원으로 짚어지는 1차적인 어떤 기술적 지지 구간 근접한 데다가 여기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각각 다른 동기와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고가 부딪히겠는데요. 이후 잔파동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조정이 끝났느냐 아니면 단기 급락에 따른 또 이렇게 기술적 반등으로 환율 상승세가 좀 나오다가 결국 1300은 아래로 가느냐 이 싸움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기사 두 개를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 13일 날 나왔던 얘기였죠. 연기금 환해지에 400억 불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요. 이제 결국 우리 기재부에서 4대 연기금이나 7대 공제회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들고 나가는 달러 그동안에는 환해지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 국민연금을 비롯할 거기다가 네. 이제 환해지 좀 해라라고 한다면은 좀 이 부분도 환율 상승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오늘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 조선사 쪽에서 수주는 많고 한데 그동안에 신용 한도가 좀 안 좋았다가 네. 환율이 원화가 좀 내려오면서 신용 한도 개선되면서 조금 이렇게 매도 해지가 가능해졌다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네. 그거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겁니다. 미국 시장 금리하고 달러 시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은 빨간색에 저기 미국 금리가 많이 빠졌고 미국 금리하고 달러 시세하고도 거의 동행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밀리기보다는 미국 금리도 살짝 뭐 기술적 반등 달러도 또
기술적 반등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조정 끝나고 갔는지 안 갔는지가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차트 한번 믿어봅시다 하면서 연말까지 한 2,600포인트 정도 갈 것 같아요라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힘이 붙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꺾이는 거야? 이런 의문 가지실 분 계실 것 같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죠? 결론이요? 예. 언젠가는 가겠죠, 2,600을. 네네. 참 무책임하게 얘기한다고 하시겠지만, 아, 뭐랄까요. 이런 대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막, 서로가 얘기하고 서로한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봐주십시오. 한 2,150, 60 라운드에서는 더 밀리기 어렵다. 곱딱 666포인트 갔으면은 우리가 볼 레벨 다 봤다. 여기서는 더 팔지 말자가 주요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1차적으로 2,6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단숨에 2,600을 못 가니 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도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무슨 뭐 헷갈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베팅하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TSMC 확확 사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리고 뭐 캐시우드야 고객 돈 들어오니까 또 싼 맛에 또 저가 배수도 들어가고 그런 네.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라는 건 중간중간에 바뀌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시장 상승이 지금 힘이 좀 붙이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